예산 고덕면에 있는 산업단지 주변 마을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발암물질이 검출됐습니다. 그런데 이 산단 주변엔 또 다른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있어 반발이 거센데요. 주민들은 환경오염과 건강 피해를 호소하며 사업 중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정선영 기자입니다. 예산 예당 일반산업단지 주변 마을에서 벤젠이 검출됐습니다. 충남 보건환경연구원이 주민 요구에 따라 지난달 1일부터 17일까지 고덕면 상장리 3개 지점에서 대기질을 측정한 결과 벤젠이 기준치를 8차례 초과했습니다. 최대 측정값은 세제곱미터당 5.8마이크로그램으로 충남도 환경기준치의 2배에 달합니다. 벤젠은 세계보건기구에서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지속 노출될 경우 백혈병과 암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조사 기간이 공지되어 있는 상황에서 검출이 된 거였는데 만약 그 이전에 계속 벤젠이 검출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저희는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벤젠이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을 때는 이 지역 주민분들의 건강상의 피해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우려가 되지 않을. 이 산단 인근은 현재 예당 2일반 산업단지 조성이 추진 중입니다. 지난해 10월 사업자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에는 벤젠이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2019년 12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산단 부지 주변 5개 지점에서 대기질을 측정한 결과입니다. 이번 조사와 상반된 내용에 주민들은 의문을 제기하며 금강유역환경청에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미 고덕면에만 4개 산단이 있는데 예당 2산단까지 들어서면 환경오염과 건강 피해가 더 심각해진다며 사업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들에 나가서 일할 때나 이런 때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나니까 어떨 때는 좀 괴롭죠. 지금 산단이 더 들어오게 되면은 인근 불합 주민들은 어떻게 살느냐. 지금 생존권이 달린 문제인데 스위스를 위해서 산단이 필요하다 이러는데 아니 주민이 있어야 먼저지 어떻게 뭐 세금 걷기 위해서. 사업 승인 기관인 충남도와 예산군은 현재까지 행정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환경영향평가가 금강청의 조건부 동의를 받았으며 벤젠 검출 결과도 산단 조성을 중단할 수준은 아니라는 이유에서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우려가 큰 만큼 마을에 대기질 측정 차량을 배치해 추가 조사하고 결과에 따라 후속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민들은 도청 앞에서 집회를 이어가겠다고 밝혀 갈등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 TV 뉴스 정선영입니다.